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지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소폭 내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였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웰스파고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는데 특히나 순이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웰스파고의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7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6%가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비자 지출과 은행 수수료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들의 예금의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현재 월가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장 마감 때는 3%가 넘게 상승하면서 58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실적을 발표한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락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체적인 자산 운용 규모가 10조 달러 이상까지 불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5%가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보통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년 전과 대비를 해서 6% 넘게 증가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무려 15%가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산 운용 규모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규제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수입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블랙락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지노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함께 카지노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감독국의 운영 업체가 이제 6개로 제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정부가 기업의 운영 환경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라스베거스 샌즈의 경우에는 14%가 넘게 올랐고요. 윈 리조트도 마찬가지로 8%가 넘게 올랐는데 업계에서는 2021년 카지노주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카지노주의 반등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인데요. 구겐하임 측에서 디즈니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디즈니가 콘텐츠 부분에서 80억 달러 넘게 지출을 늘릴 것인데 이는 분명히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디즈니의 테마파크 회복도 굉장히 느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겐하임 측에서는 디즈니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스탠리 측에서 치폴레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비중 확대로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1920달러 선까지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빠졌지만은 이러한 높은 비용을 이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디지털 관련 매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치폴레의 경우에는 0.6%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혼조처럼 마감했습니다. 현재 금요일 소매 판매와 그다음에 금융주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매출이라든가 자산 규모 여러 가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비해 가지고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그다음 앞으로의 그 영향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들면서 일단은 3대 지수는 전부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 나스닥과 S&P 지수는 기술주가 막판에 반등이 크게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일단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인해서 반등을 해서 95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며, WTI 역시 이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에 따라서 85달러대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증시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에 양매도가 나오면서 다시금 하락하고 박스권 하단을 현재 지키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일단은 미국 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다음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여러 그 월가의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시장의 움직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혹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 연준의 6~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상당히 그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분위기가 상당히 반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재열 한은총재 역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금통위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의 위중함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야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에서는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 증시는 현재 미국인들의 인플레이션 보호 저축했고 채권에 현재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자금의 일시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전 미국 내의 시장을 상당히 지금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에 반해서 또 다른 것이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부터 이제 공모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관련 주들의 움직임들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융주에서 보여준 것 같은 이런 혼조세가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 증시 역시 은행, 보험, 증권 같은 이런 금융주와 원자재와 먹거리 관련 주들의 움직임을 이번 주에는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